실험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실제 실험에서 하셔야 할 과제 중 하나인 숫자 기억 과제에 관하여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게 될 숫자 기억 과제 중에는 특정 숫자, 한 번 전 숫자, 두 번 전 숫자, 그리고 세 번 전 숫자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 숫자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특정 숫자에서는 정해진 숫자가 화면에 나올 경우에 버튼을 누르는 형식입니다. 만약 특정 숫자가 5로 정해진 경우에는 화면에 5가 나올 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플러스일 때는 다음 숫자를 로딩하는 중이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정 숫자는 5로 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특정 숫자였던 5가 나타났으므로 이때 쥐고 계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번 전 숫자에서는 한 번 전에 화면에 나온 숫자가 연속하여 다시 화면에 나올 경우에 버튼을 누르는 형식입니다. 만약 2, 4, 8, 8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숫자가 나올 경우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습해 볼까요? 3, 4, 3, 5, 1, 1의 순서로 숫자가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왔던 1이 한 번 더 나왔으므로 이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 전 숫자에서는 두 번 전에 화면에 나온 숫자가 다시 화면에 나올 경우에 버튼을 누르는 형식입니다. 만약 2, 4, 8, 7, 8일 경우 두 번 전에 나왔던 8과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8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두 번 전에 나온 숫자가 화면에 나올 경우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습해 볼까요? 8, 9, 2, 5, 6, 5의 순서로 숫자가 화면에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 전에 나왔던 5가 화면에 다시 나왔으므로 이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 전 숫자에서는 세 번 전에 화면에 나온 숫자가 다시 화면에 나올 경우에 버튼을 누르는 형식입니다. 만약 2, 4, 3, 8, 2, 3의 경우라면 세 번 전에 나왔던 3과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3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세 번 전에 나온 숫자가 화면에 나올 경우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습해 볼까요? 4, 6, 7, 6, 3, 7의 순서로 숫자가 화면에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 전에 나왔던 7이 화면에 다시 나왔으므로 이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실제 실험에서는 조금 더 무작위로 숫자가 등장하게 되며 어떤 부분을 먼저 수행하시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실전에 맞는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잘 해보셨나요? 실험 참가자 사전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시기로 한 날짜에 정해진 시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